예,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1차 경선 결과 직계 정가정을 후보와 대리인에게 공개했습니다. 여론조사는 한국조사협회 사회정치조사 상위 기관 중에 선정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가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시민 만족도 조사 영역을 수행했던 기간을 추가로 선정해 진행된 것과 달리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했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의 DNA 기반이 공정이라면 민주당 공천 DNA는 오직 명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관위는 앞으로도 시스템 공천에 어울리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일 경선 직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차 경선 결과 총 19개 선거구 서울 6개, 인천 2, 경기 3, 충북 5, 충남 2, 제주 한 곳입니다. 서울 동대문갑 김영우, 성북갑 이종철, 성북을 이상규, 양천갑 구자룡, 조수진 결선이 있습니다. 50% 득표자 없어가지고 양천을 오경훈, 금천구 강성만, 인천 두 곳입니다. 남동을 신재경, 부평갑 유재홍, 경기 세 곳입니다. 의정부시을 이형석, 강주을 조옥동 항명주 결선입니다. 여기도 50%가 안 나왔습니다. 여주 양평군 김성교, 충북 다섯 곳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정우태, 충주시 이종배, 제천 단양군 엄태영,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박덕흠, 증평 진천 음성군 경대수, 충남 두 곳입니다. 고령 서천군 장동혁, 아산시 을 전망곤, 제주 한 곳입니다. 서귀포시 고기철 이상입니다. 오늘 19개 구 선거구 발표했고요. 양천갑은 구자령 조수진 결선, 경기 강주시 을은 조옥동 박명주 결선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세요? 얘기하십시오. 예,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저희들이 현역 또 다선 의원에 대해서 감점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 이번에 보면은 현역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역들이 현역 관리를 굉장히 잘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경쟁 후보가 좀 지명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역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리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지만 저희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먼저 미안하지만. 저희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오늘 경선 결과가 그러면 여론조사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작용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공선 과정 결과를 후보자들 공개했는데 의제들이 없었는지 부탁드립니다. 예, 후보자들 대부분이 아주 그 절차를 다 공개하고 직접 학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후보는 특별히 없었지만은 한두 분은 서명할 때 두 분 정도는 서명을 안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 제기 들어오면은 정보를 다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던가요? 우선적으로. 예.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큰. 여론조사로. 예, 예. 우선을 합니다. 여론조사로. 예, 여론조사로 합니다. 그런데. 결선도 여론조사로만 합니다. 똑같은 가감점. 그런데 50%가 안 될 때. 50%가 안 될 때. 예. 3명 이상 경선했는데 50% 안 될 때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두 명. 예. 한두 분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이죠? 제 기억은 있습니다. 어디 세 분이던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남으신. 살아남았어요. 어떤 분은 20% 이상 더 그걸 극복해가지고 살아남은 분도 그래가지고 그건 지역구 관리를 엄청 잘하신 거예요. 오늘 전선 대화하신 5명 중에 35% 감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나 어느 지역인지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저희들은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후보자가 본선에서 최상의 경쟁력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산은 오늘 발표가 안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예산은 오늘 발표가 안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 거기는 홍문표 의원께서 경선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수 후보가 돼가지고 거기는 발표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경선 실시 전에 경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해서 밝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단수 후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선 결과 발표에서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여주양권 김성조 의원님은 예전에 당선 무효 결정됐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경선 과정에서 참작된 게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그 김연아 의원님 당선 무효된 거는 추가적 논의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아직 김연아 그분은 아직 원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천 신청이 취소됐기 때문에 후보자 선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 신청한 분들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성교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감찰이 없고 여론조사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여론조사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론조사나 면접이나 다른 저희 평가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본인이 아니라 회계 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되었던 것이 참작은 되었지만 그 모든 점수를 합산해서 경선으로 갔고 경선 이후에는 오늘 실시된 지역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의 100% 여론조사에 의해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선 이제 진행할 건데 관련한 일정들을 확정된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계속
3일 단위로 그냥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쉽게. 3일 단위로. 그러면은 당장 부작용 조수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부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리게 내일서부터 바로 돌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천연건들 중에 불출마 선언하시는 지역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 뭐 재배치나 지역 재배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지 그거 논의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아직 논의를 안 했습니다. 예. 네, 마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예. 예. 고맙습니다.